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수 저외 나는 이 오더 처맞은 쪼싸니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왕룽짱한테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왕룽짱이란 놈이 그새 이 양쿤이 그 외난이 두목인가 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천하의 쪼외난이 누구 밑이라뇨? 하여 왕룽짱이 귓바망이를 겁나 날려주고 그 다음에는 양쿤과 따지고 드는데 양쿤이 너가 얘기했었니? 내 쪼외난이 너 양쿤이 부하라고? 아무리 세명이 은인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? 그러자 양쿤 또한 심히 당황해지는데 네 왜냐면 이러한 얘기는 양쿤이 한게 아니라 그의 조수였었던 쇼도가 떠버리고 다녔으니 말입니다. 외나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너가 잘 알잖아. 내는 그러한 헛소리를 짓거린 적이 한 번도 없다. 이 시기에 양쿤은 이미 명성에서나 실력에서나 외남보다 한참 떨어졌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양쿤 이놈이 깡은 살아 있어서 그 외나 앞에서 추호도 수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양쿤아 내가 너한테 번마다 멘즈를 주는 거는 너가 내 목숨을 구해줘서 그런 거다. 근데 내는 너의 밑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똑똑하게 알아둬라. 외난 역시 그 양쿤한테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면 됐고 더 이상 난처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양쿤이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이 쪼외난이란 놈이 글쎄 요번에는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확 뽑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자 선택해봐라. 어느 다리를 버리게? 오른쪽이야 아니면 왼쪽이야? 외난이 권총은 그 왕룽짱이 다리 쪽에다가 떡하니 조준하는 거였다는데 아니 내 재산이 얼마인데? 이 다리가 얼마짜리인데 여기다가 총을 쏘겠다고? 양쿤아 뭐하냐? 빨리 좀 말려봐라! 네 양쿤이라고 왜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 이미 그 외난 앞에서 맨즈가 발바닥이 되었는데 들어줄 리가 있겠냐고요. 하지만 이때 왕룽짱은 이 뭔가 생각이 나든지 급급히 아우성 치는데 잠깐만 외난아 내 또 아는 놈이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을 들어보고 결정해라. 응? 외난아? 그 누구더라? 누구였더라? 항상 이 광근적인 시각에 이름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나지 않는 법인데 왕룽짱이 살겠다고 땀까지 삐지삐지 흘려대는데 이 외난은 더더욱 가까이로 다가오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자신이 오사시 권총을 왕룽짱이 왼쪽 무릎에다 딱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이 수백억 위엔이 대자산가는 쩔뚝이 신세가 되겠는데 하지만 이때 왕총! 왕총이다 이놈아! 야 어때야? 어? 왕총이 너한테 멘즈가 있니? 외난이 방아쇠를 당기려 하는데 급급해 난 왕룽짱이 이 왕총이라고 소리질러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라고? 누구라고? 왕청? 순간 외나는 이 주춤하는 거였다는데 아이고야 살았다야 내 금방 한 10년은 더 늙은 것 같다야 하마터면 이 하반생은 쩔뚝거리며 살아갈 뻔했었네. 왕룽짱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러자 외나는 너 이놈이 나의 왕청 큰형님을 어떻게 아니? 그 뭐 너랑 친하야? 그러다 친하냐고 하 그제야 왕룽짱은 또 흥! 하고 콧방귀도 뀌면서 으쓱으쓱 대는데 왕청이랑 나랑 친하냐고? 왕청은 나의 양아들이다 이놈아! 너가 얘기해봐라. 그럼 친하겠냐? 안 친하겠냐? 야, 양아들? 왕청이 왕룽짱이 양아들이었다고? 네 그러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? 사실이 그러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왕룽짱과 흥룡강 정계 넘버3 왕부성장이 이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였으니 말입니다. 이 왕룽짱은 전체 흥룡강에서 한국으로 치면 삼성 같은 존재인데 어려나겠습니까? 저번에 짱허가 정협위원이라고 했었죠. 하지만 짱허 같은 놈은 그냥 할빈시 정협위원이고 왕룽짱은 이 흥룡강성을 대표하는 정협 상무위원이었거든요. 전 중국에서 이 정협 상무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흥룡강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왕룽짱은 당연히 흥룡강 성정부의 보살핌을 많이 받겠죠. 하여 정계 넘버3인 왕청이 애비 왕부성장이랑 이 딱 친구였었다고 합니다. 왕부성장은 이 흥룡강성이 정계를 꽉 틀어잡고 있었고 이 그의 아들이 왕청은 지금 돈을 아주 그냥 왕창왕창 쓸어 담고 있었다고 하는데 왕청은 이 시기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과 이 대형 유전을 독점 운영하는 거라고 합니다.
네, 보통 사람은 중국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왕청처럼 공산당 최고층 간부의 2세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없으면 이 뒷배경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이 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? 하여 그 왕청이 사업 대부분이 자금을 왕룽장이 다 내줬다고 하는데 내 양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이 애비가 큰 힘이 돼줘야 되는 거 아이가? 내 숨만 쉬고 살아도 1년에 아무리 못해도 수십억 위엔씩 들어오는 왕룽장이 말이다. 네, 이러한 대사 얼마나 멋지죠? 저도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니네 뉘긴지 아니?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1년에 이 아무리 못해도 몇백만 위씩 들어오는 종일TV 최종일이다 이놈아! 라고요. 네, 저희 꿈은 그냥 요 소박하게 몇백만 위이면 되는데 근데 이러한 왕룽장한테 이 외난이 귓밥망이를 막 날려대고 심지어 총질까지 하려 들었다니 그럼 보통 놈들이었더라면 이 살겠다고 대뜸 납작 기었겠지만 저 외난은 역시 달랐다고 합니다. 너 왕청 큰형님한테 전화 한 넣어봐라. 만약 그게 뻥이라면 내 생각이 바뀌었다. 이제 무릎이 아니라 너희 그 대가리에다가 헤드샷을 날려버려야겠다. 알았니? 왕룽장은 사실 이때 이 쪼웨나한테 뻑이 같다고 하는데 비록 강호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껏 이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못 봤겠습니까? 자신이 진짜 신분을 제대로 알았는데도 이렇게도 세게 나올 수 있다고? 왕룽장은 피식 웃으면서 이 핸드폰이 스피커를 켜고 왕청한테 전화를 넣는데 그러자 왜? 아버지! 어떻게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요? 몸은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아버지? 이거 그렇게도 익숙한 왕청이 목소리인 게 아니겠냐고요. 순간 쪼웨나는 이 권총을 내렸고 그 뒤에서는 또 그 얼어 죽을 아마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뜻은 왕청 큰형님이 이 왕룽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거 진짜로 양아들 같은데 이제 어떡하냐 였겠는데 그러자 왕룽장은 아들아 내 지금 무사하지 못하구나. 금방 뭐 어떤 어린 놈한테 이 귓바망이 한 10개를 얻어맞았어. 내 너희 이름은 안 됐더라면 아마도 지금쯤이면 이 장애인 자격증도 딸 수 있었을 거다야. 뭐야? 그러다 저쪽에서 이 왕청이 빡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아니 그 어떤 저 죽일 놈이랍니까? 뭐 깡패 조폭인가요? 걱정 마세요 아버지 내 아우 쪼웨나니 그쪽 바닥을 이 꽉 주름 잡고 있거든요? 내 쪼웨나한테 얘기해서 그 놈을 이 당장 쳐 죽일게요. 그래 근데 그 누군데요? 그러자 외나는 이 난처해서 뒤통수를 쓱쓱 긁었고 뒤에 놈들도 다들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였다는데 하차 그러자 왕룽장도 이 허탈해서 웃음밖에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 너희 얘기가 맞긴 맞더라 왕청아. 저 외난 이놈이 역시 이 웬만한 깡은 아닌 것 같더라고. 내 이 하지대니 왕룽장 귓바망이를 후려가기 정도니까 말이다. 그러자 뭐라고요? 아버지 이거 무슨 뜻이죠? 쪼웨나니 그랬다고요? 아니 왜요? 혹시 그곳에 있습니까? 왕청이 묻자 외나는 이 난처해하면서 예 형님의 내 외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외나나 저 정말 너야? 야 그 왕룽장은 내 양아버지다야. 이제 더 이상 손대지 말고 그냥 딱 그대로 기다려라. 응? 내 부탁할게. 내 지금 출발하니까 내가 가서 일을 해결할게. 네, 이 왕청은 비록 외난이 빼기였었지만 항상 부탁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명령지를 해대는 것들보다 100배는 낫지 않습니까? 하여 외난도 그 왕청을 인정해 주는 건데 이 외난 일당들은 이 곁에 도박판 의자들을 다 가져다가 척 앉아서는 담배질을 뻑뻑 해대면서 이리저리 쏘아보는데 그러면 그 노름꾼들은 지금 뭐 하냐고요? 네, 다들 구석에 딱 붙어서는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천하의 쪼웬난이 납시였는데 이 도망가기도 무섭고 또한 총알이 잘못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.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이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양쿠는 그 리한창한테 칼을 맞은 쇼다우를 데리고 이 병원으로 달려갔었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웬난이 뒤에서 지금 땀이 비오듯이 삐질삐질 나오는 한 놈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네, 그것은 바로 쪼산이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잊으신 거 아니시죠? 지금 여기에 장춘의 쪼산도 있고 이 심양의 류용도 있었는데 뭐야? 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저 배바지 똥똥한 아저씨가 어마어마한 사람 같은데? 이거 오늘 이러다가 내 또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?
그냥 전에 한바탕 얻어 터진 것 같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. 네,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 동안 이 고요함 속에서 기다려대자 또 문밖에서 뭔가 막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, 아버지, 아버지, 괜찮으십니까, 아버지? 네, 어디 안 다치셨죠? 왕청은 막 달려들어와서 이 그렇게도 극진히 살폈다고 하는데, 이 왕청이 들어오자 말입니다. 다들 헤헤헤헤 거리면서 이 굽신굽신 거리는데, 어르신 오셨습니까요? 그 중에서 특히 짱다청은 이 완전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저어댔다고 하는데, 나중에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이 짱다청도 이 웬만한 실력은 아닌데 말입니다. 그 장춘의 쩌오상과 이 신명의 류용까지 두 손을 모으고는 헤헤 거리며 인사를 올렸다고 하는데, 비록 면목은 없지만 이러한 공산당 최고층 간부의 이세를 왜 친하고 싶지 않겠냐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쪼웬나 일당들만 이 모두 다 아직도 펄쩍해서 앉은 채로 일어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, 왜 나는 기껏해야 왕청을 보고 손을 한번 들어주며 아는 채 한 게 끝인데, 이는 실제 그 쪼웬나 일당들이 성격이었다고 합니다. 이 왕룡장은 아들아 너 이놈아 이리와봐, 이거 봐, 이거 뭐야, 이 애비가 맞았다야. 내 왕룡장이 나이 50에 이런 어디 놈한테 맞아서야 되겠냐? 너 이 애비 복수를 해줄 거지? 에? 그러자 왕청은 난처해 하는데,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? 제가 자초지종을 들어야 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게 아니겠습니까? 왕청은 그 짜오산을 손가락질 하면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짜오산은 아, 네? 짜오산은 이러한 최고층 간부의 이세를 보게 되면 무조건 충성이 놈인데, 이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왕청은 이마살을 찌푸리는 거였다고 하는데, 왜나나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? 왕룡장은 내 양아버지이고 나의 아빠와도 이 호형호제하는 사이다. 근데 이렇게 패면 어떡하냐? 그러자 왜나는 이 계속하여 척 앉은 채로 담배를 뻣뻣 빨아가면서 대답하는데, 왕청 형님, 제가 놈을 때린 거는 저놈이 다짜고짜 돈을 쥐어 뿌리면서 이 내보고 경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야말로 내를 모욕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또한 그때까지는 형님이랑 이놈 사이 관계를 모르니까 때린 거죠. 네, 사실 왜나니 얘기도 정확하잖아요. 왕룡장이 맞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. 아버지, 이야말로 이 크나큰 오해가 아니겠습니까? 왜나나 뭐하냐? 빨리 와서 이 내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인사하지 않고 자자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? 어디 분위기 좋은 데로 가서 저 한상 거하게 한자리 마련할게요. 그리고 저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이 계속할 벌주를 하겠습니다. 그럼 될까요? 왕청은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끄내려고 애쓰는데, 땅! 왕룡장이 책상을 땅 치는데, 지금 장난하나? 에? 내 왕룡장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귓바망이를 쳐 맞았는데 그냥 이렇게 끄낸다고? 어림도 없다! 저 쪼웬난이란 놈을 보고 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라고 해라! 그래야 이 내 멘즈가 설 게 아니겠니? 만약에 말이다, 왕청, 너가 그렇게 못 만든다면 내 너희 애비를 부르겠다. 에? 어따 대고? 뭐라고요? 왕청은 깜짝 놀랐는데, 왕청이 왜 이렇게 세겠습니까? 다들 그의 부친이 왕부성장이 멘즈를 봐줘서 이리도 센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왕청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데, 필경 그 왕룡장과 이 자신이 부친이 더 친하니까 말입니다. 왜나나 빨리 와서 이 내 아버지 화 좀 풀리게 깍듯하게 인사를 안 올리고 뭐하냐? 하지만 왕룡장은 그래도 손을 절레절레 저어 대는데, 그냥 인사는 내 아이 받는다.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 손으로 귓방망이 10개를 후려 갈겨야 쓰겄다. 알았나? 에? 어이 쪼에나니 알았나? 뭐야? 그러자 말입니다. 왜나니 곁에 한 놈이 발떠덕 일어서면서 이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확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나 형님의 숫자를 세주셔? 그러면 내 저놈이 몸을 이 벌집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. 네, 누군지 아셨죠? 바로 이 정신이 살짝 마시가 사화였었다고 합니다. 다른 왜나 일당들도 지금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지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그 바보인 사화가 뭘 알겠습니까? 그냥 단순히 자신이 두목한테 하느냐 하니 다짜고짜 권총을 빼든 거였다는데, 하지만 천만다행인 거는요,
이 사화 이놈이 전에 이야기서처럼 자꾸 대카며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. 계속하여 그러면 큰일 날 테니 이 외나니 규정을 세워줬다고 합니다. 만약 너가 총을 쏘고 싶으면 무조건 외나한테 하나 둘 셋 숫자를 바꿔 쏘라고 말입니다. 사화 역시 이 항상 숫자를 세는 거 좋아했었으니 다행이었었는데 외나니 그 사화를 말려서 이 권총을 내리긴 하였지만 네, 그 왕룡장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.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겁쟁이가 된다고 왕룡장처럼 몇 조씩 갖고 있는 놈은 또 어떻겠습니까? 이 외나니 그 사화를 맞고 왕청을 바라보는데 에? 왕청이 아주 그냥 난처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 외나니 그 왕청한테 신세만 지고 은혜를 한 번도 못 갚았는데 이래서 되겠냐고요. 그제야 외나니 척 일어서면서 왕룡장한테 다가가는데 너가 내를 무릎 꿇리고 싶나? 근데 그게 뭐 다 의미가 있겠니? 우리 더 화끈하게 한 놀아보자야. 이 외나니 또 오사시 권총을 빼들더니 철컹 장전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뭐 하자는 게야?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혼비백산하는데 사화를 겨우 뜯어 말렸는데 이 설마 외나니 직접 하려고? 왕청은 그 왕룡장 앞에서 몸으로 막으면서 보호하는 거였다는데 그러다 외나는 피식 웃는데 놀라지 말고 얘다 권총 받아라. 그리고 너가 먼저 내한테 두 방을 쏴라. 에?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살아있으면 너한테 한 방만 쏴서 돌려줄게. 그럼 어때야? 깔끔하잖아. 너가 내한테 두 방, 내가 너한테 한 방. 내 기회를 줄 때 니 잘 잡아야 된다. 어? 자 그러면 먼저 쏴봐라. 외나니 권총을 주자 왕룡장은 이 얼떨결에 받긴 받았는데 말입니다. 어쭈 저놈이 권총 받아? 뒤에서 당리창이고 야바고 정다웨이 리딩핑 왕후고 리한창 이 다들 손이 허리 뒤춤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외난 일당들만 무서운 게 아닌데 저 외난 이놈은 눈가리가 이미 살기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이거 뭐죠? 왕룡장이 외난한테 두 방을 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? 네 절대로 못 그러겠죠. 그 자신이 몇 조나 되는 재산을 다 버리고 이 살인자로 되어서 마음을 졸이면서 살 필요가 있겠냐고요. 그럼 만약 두 방을 쏴서 못 죽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 죽은 명태 눈깔이 외난이 쏠 차례인데 말입니다. 네 어떻겠습니까? 아예 상상도 하기 싫겠는데 네 그러면 이러한 싸늘한 분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